안녕하세요, 여러분.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화요일이고요. 물 때는 무시입니다. 오늘도 어마하게 많은 생선들이 목포 수역 반장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소형 안강망이 17척, 안강망이 14척, 자망이 2척이 입환 접수되었습니다. 오늘도 진짜 많은 생선들이 준비되었고요. 총7,300 상자, 7,380 상자 정도 되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선들이 이렇게 위판을, 경매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생선은 황석어입니다. 황석어. 황석어, 깡다리, 황새기, 황시리,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황석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참돔도 오늘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병어와 딱돔, 그리고 우럭, 통치도 소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박대, 광어, 가자미, 뭐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박대도 사이즈가 좀 작은 거네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박대들 좀 나와 있고요. 홍어들 좀 소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재미, 아기 오늘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아기가 여전히 좀 작은 사이즈만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조기와 농어, 지치, 간재미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고요. 우럭도 계속 조금씩 보이고 있네요. 네, 삼시기와 잡어 있고요. 백조기 이렇게 있습니다. 장대도 보이네요. 참돔입니다. 참돔. 참돔들. 그리고 큰 사이즈의 민어. 큰 사이즈의 민어는 지금 저렇게 큰 사이즈는 거의 한 60만원씩 가버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이쪽도 황석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병어들 보입니다. 그리고 통치, 갑오징어 보이고, 홍어도 조금 보이고요. 이쪽도 황석어. 황석어가 이제 이번 물때가 지나고 다음 물때는 다음 주에 이제 또 들어옵니다. 다음 주에 또 들어올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좀알 같은 게다좀 빠질 것 같아요. 알이 어제도 보니까 이제 막 터질 듯이 이렇게 막 보이던데 알을 이번 주에 좀 쉬는 때에 알이 좀 풀고 나면은 다음 주에 알이 좀 많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황석어 같은 경우는 알이 빠지면은 좀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알이 좀차 있을 때 지금 좀 준비하셔갖고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오늘까지 그래도 황석어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내일은 어떨지 몰라요.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 있을 때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가격이 뭐 쉽게 더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구매를 좀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좀 준비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덕자들도 좀 보이고요. 참돔 여전히 이쪽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백조기도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밴댕이는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네, 그리고 병어, 덕자들, 풀치들 조금 나와 있고요. 오늘은 갈치가 거의 없네요. 갈치 거의 없고. 이쪽 달병어도, 이거 보시면은 손질하기가 좀, 뭐, 손질은 쉬운데, 하고 나면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찾으시는데, 사실은 저걸로 이제 생선가스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시면, 아이들 주시면은 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 달병어가 이렇게 생선가스 했을 때 아주 좋은 생선이고요. 달병어로 그렇게 생선가스 많이 해서 아이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간재미 이렇게 보이고요. 가오리. 큰거한 마리네요. 가오리. 그리고 이쪽도 노란 가오리도 한 마리 보이고요. 간재미, 황석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대쪽입니다. 이렇게 아귀와 간재미, 그리고 갑오징어 소량 보이고요. 간재미와 홍어, 백조기 보입니다. 오늘 밴댕이 한 상자 보이네요. 밴댕이가 오늘도 상당히 가격이 좀 높을 것 같라고 예상이 되네요. 예상이 되고 통치 소량이 있고요. 요즘 이제 통치랑 민어가 지금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통치 민어 조만간 또 이제 자망배가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통치들 이제 좀 준비해서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갈치가 많이 보이지 않고요. 오늘 지금 뭐 한띠 갈치, 두띠 갈치들 좀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찾고 계신데, 요즘 잘안 나와서 좀 상당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구하기가 힘들고, 풀치들만 조금 소량씩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참돔, 그리고 황서거 정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병어 덕자들, 병어와 덕자들 좀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풀치는 아주 소량만, 풀치도 소량만 있습니다. 소량만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이런 풀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 저기 팔릴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팔리더라고요. 다 이제 젓갈집으로 주로 많이 가고요. 개인들도 뭐 풀치 젓갈 담으시는 분들, 그리고 뭐 조림 해 드실 분들 많이 찾으십니다. 한치와 꼴뚜기 한 상자 있고요. 한치도 오늘은 좀 양이 작네요. 눈볼대 소량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 좀 작은 것들, 작은 사이즈의 서대들 보이고요. 이쪽은 그래도 갑오징어 조금 있네요. 황서거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황서거가 오늘도 진짜 많이 나왔네요. 진짜 많이 나왔고, 참돔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돔도 많이 보이고요. 참돔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검돔이라고 부르는 이 돔도 사실 참돔이에요. 참돔인데 좀 색이 너무 검다 보니까 미관상 좀 그런 문제로 조금 일반 붉은색 참돔보다는 가격이 살짝 떨어져요. 그렇게 차이 나진 않고 한 10,000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간재미, 홍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아기들, 아기가 오늘 좀 제법 나왔네요. 아기. 근데 큰 사이즈 아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간재미 많이 보이고 있고요. 방어네요. 때 아닌 방어가 이렇게 몇 마리 또 보이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이는 큰 사이즈의 방어들 보이고 있고요. 이쪽도 참돔, 지금 참돔이 비닐 덮여 있고요. 병어, 황서거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쪽도 참돔, 황서거. 오늘도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황서거와 참돔이 다 있습니다. 배마다 황서거 참돔을 많이 잡아 오셨고, 참돔 진짜 많습니다. 황서거도 진짜 많고, 생선들이 정말 많은데, 황서거와 참돔이 뭐 반은 될것 같아요. 오늘도 진짜 많이 이렇게 싱싱한 생선들 준비되었네요. 그리고 이쪽도 황서거. 여기도 풀치 아주 소량 있네요. 풀치 소량 있고요. 새띠 갈치, 소갈치, 마리갈치 이렇게 있습니다. 뭐 갈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작은 순서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풀치, 그 다음에 새띠, 두띠, 한띠, 원갈치, 그리고 마리갈치 이렇게 가는데요. 사이즈가 조금씩 뭐 손가락 반 마디씩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은 황사가고요. 참돔. 참돔 진짜 많네요. 황사고도 진짜 많고, 참돔도 진짜 많고. 이쪽은 이제 자망배들 병어 보이고 있습니다. 병어와 덕자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로 자망배에는 오늘 병어와 덕자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뭐 일부 이제 잡어들 백조기와 참돔 그리고 통치도 보이고 갈치도 마리갈치 몇 마리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도 간재미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안강망 배의 참돔과 황사거가 주로 많이 보이고요. 간재미와 아기도 양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갑오징어가 끝날 처리 돼 가는지 갑오징어 양이 많이 줄었고요. 갑오징어도 지금은 가격이 좀 계속해서 조금 오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좀 지나면 더 오를 것 같고 지금 막바지인 것 같아요. 막바지인 것 같고 지금 밴댕이 같은 경우도 지금 찾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한데 밴댕이가 오늘도 많이 나오지 않았네요. 밴댕이 같은 경우는 시세를 잡기가 어려운 그런 시세이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가에 구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도 좀 그럴 것 같고요. 오늘도 준비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새 눈볼대도 찾으시는 분들 간간이 계신데 눈볼대도 지금 아직 잘 준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특별한 생선들은 딴 건 없고 거의 뭐 황사거와 참돔 그리고 병어들도 좀 나와 있고요. 자망배는 그리고 병어와 덕자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생선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황사거와 참돔 그리고 병어 이렇게 거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생선은 많이 보이질 않네요. 그래도 뭐 서대 같은 것도 소량 있는데 사이즈 좋은 서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서대도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생선들 좀 준비해서 잠시 후에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목포수요 판장의 모습을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